네, 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정현복 광양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민선 6기에 이어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우선 약간 늦은감은 있지만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먼저 저에게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광양 시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또 열망을 시정에 잘 반영해서 더 큰 광양, 새로운 광양, 또 잘 사는 광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민주당을 누르고 이렇게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에서도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무엇보다 지난 4년 민선 6기 시정 성과들을 시민 여러분께서 높이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예산 1조 원 시대를 연 것이나 또 16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해서 1만 2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LF 스퀘어 또 운전면허 시험장 이런 것들을 개장을 하고 또 도림미술관, 예술고등학교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는데 이것을 아마 평가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시정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이 원하는 것을 시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한 것이 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일을 했고 또 전폭적으로 진임해주는 시민을 믿고 시정을 펴온 결과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민선 7기가 6기와 달리 뭐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민선 6기에 시정을 펴오던 사람이 또 7기에 재선이 됐기 때문에 네. 예, 민선 6기에 시작을 했던 일은 계속 이어받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민선 7기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우리 광양시를 30만 자족도시로 만들고 또 전남의 제1의 경제도시로 만드는 초석을 다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 5대 핵심 사업을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네. 예, 어린이 테마파크를 건립하고 또 이순신대교 해변 공원을 조성을 하고 또 미래 4차 산업을 육성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섬진강 100기를 복원하고 또 섬진강의 마리나 항을 개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양 목성리와 인서지구를 개발해서 주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이상 다섯 가지를 이 4년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제1경제도시로서의 이 도약을 언급하시면서 철강 위주의 산업구조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어떤 방향으로 개편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는 포스코 광양 제철소가 있는 도시입니다. 네. 철강과 또 광양항이 있어서 항만 이 두 축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도시입니다. 예, 한 단계 이제는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산업 구조가 지금 편중돼 있기 때문에 예, 또 4차 산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조금 이 방향을 바꿔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예, 여러 가지 일을 하겠습니다만, 예, 한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들은다면. 네. 예, 먼저 그 전기 자동차 공장과 부품 단지를 예, 조성을 하고, 산업용 드론을 집중을 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예, 포스코에서 우리 지역에 예, 전기 자동차의 핵심인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예,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것을 잘 활용하도록 하고
또 최근에 우리 지역에 드론이 산업화 할 수 있도록 드론 시범 공역으로도 또 이게 지정이 됐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는 이 드론의 운전 면허 시험과 같은 그런 네. 시험장이 우리 시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드론과 관계된 핵심 기술을 가진 회사가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드론을 산업용 드론을 확충해 나가고 지역의 대표 산업으로 한번 발전을 시켜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문화와 예술 관광 사업의 육성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테마파크와 이순신 대교 해변공원 또 섬진강 백일보건 마리나 항 이런 것들 모두가 관광과 관계된 사업들입니다. 네. 미래 전략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좀만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광양 시민들이 바라던 것 중 하나가 이 종합병원이나 산부인과 같은 이런 의료시설 확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료 서비스는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이 되는 그런 네.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중소도시에서 이 의료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도 대학병원과 또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네. 병원 유치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공공보건 의료시설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립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치매 환자가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치매 환자 치료비를 이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나가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좀 신축을 해서 네.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좀 늘려가도록 의료 서비스를 더 강화해 나가는 네. 그런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네.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 구체적인 청년 정책에 대한 계획도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예를 들어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입니다. 네. 그리고 국가도 지역도 청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시가 도내에서는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희망이 있는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도내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 100여 명에게 34억 원의 대출금을 받도록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이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 대책을 위해서 한 830세대 정도 행복주택을 또 건립을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 창의 공간을 건립할 생각입니다. 네. 또 청년 수당도 지급을 하고 교통카드도 청년들에게 줄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연복 광양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